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작업하셨어요? 아, CPU가 네. 14700K를 쓰다가 14700K. 네. 네. 계속 블루스크린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그 교체하고 남은 13500 CPU를 다시 교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조립이 서툰다 보니까 써메고리스를 좀 많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증상은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고 나서 이제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라는 게 화면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뭐 키보드에도 이제 뭐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그러면은 14700K 쓸 때 보드도 지금 이 B760 보드 쓰신 거예요? 네, 전압 다운 시켜갖고 뭐 조정을 했었거든요. 원래대로 쓰면은 이게 이제 CPU 테스팅을 할 때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본대로 이제 전압을 다운 시키고 뭐 이제 네네네. 전력 제한 시켜갖고 썼었는데 계속 블루스크린 떠서 이제 CPU를 이제 따로 떼서 보관을 하고. 아, 가지고 계세요? 아, 그건 교체 받아서 왔어요, 지금. 아, 교체 받으셨다고요? 네, 그건 CPU가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예전에 13500은 잘 돌아가던 CPU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CPU 뭐 쓰실 거예요? 지금 현재 13500 꽂혀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이걸 쓰실 건지, 아니면은 교환받아온 CPU를 꽂으실 건지? 교환받은 CPU를 쓰고 싶고, 마더보드는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거든요. 아. 케이스도 바꾸고. 예. 아, 케이스도 바꾸고. 네, 예, 이게 조금 아무래도. 14700 오늘... 쓰기는 좀 케이스가. 네네. 그 오늘 작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그럼요. 재조립 피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일날 안 돼요. 그럼 언제쯤 조립을? 보통 저희가 조립할 때 3일 정도? 왜냐면 순차적으로 조립된 것들 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네. 하루에 조립할 수 있는 그 건이 한 대에 두 대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한 대 조립하려면 최소 그래도 두세 시간 이상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고객분들 오시면은 점검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반응이 없네요. 네. CPU 100개 안 바꾸셨다. 그럼 제가 빼볼게요. 네. 그리고 수냉쿨러 왜 이렇게 다셨어요? 어? 이렇게 다는 거 아닌가요? 네. 잘못 달았어요? 보통은 네. 이 라디에이터가 위로 가고요. 네. 팬이 밑으로 가요. 그래서 배기로 하죠. 배기로 공기를 빼주면서 라디에이터를 식히죠. 근데 온도는 그렇게 많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14700K 썼을 때 문제가 됐죠. 비보드에다가. 아까 그래서 전력 제한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자체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아, 걔 자체가 원래 오바긴 한데, 네. 비보드에 쓰면 더 심하다는 얘기죠. 200W로 제한을 시켰거든, CPU 출력을. 네. 왜냐면 순행은 라디에 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헤더에, 그리고 네. 워터블럭에 모터가 있잖아요. 얘가 물을 흘려주니까 그나마 좀 더 잡죠, 오늘은. 얘를 하려면 뭐 드러내야 되는데. 아, 이거 다느라고 진짜 고생해. 근데 케이스도 바꾸신다면서. 케이스는 어떤 걸로 바꾸려고? 큰 걸로 바꿔야지. 큰 게 이만한데? 뭐 그 정도 돼야 돼. 아니, 지금. 그건 너무 큰 거고요. 걔는 우리가 얘기하는 X라지 사이즈예요. 보셨던 케이스는 프랙탈 디자인의 XL이라고 큰 케이스고요.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 기본 사이즈예요. 저 뒤에 있는 것도 보통 3열 순행 들어가는 기본 사이즈고요.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다운이 되다 보니까. 아, 또 그리고 브라켓도 다셨네요. 예. 13500은 뭐 코이스에다 막 이거 이것도 정품이긴 하거든요. CPU 불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화면 안 뜬다고 CPU 불량 이건 아니니까요. 네. 아까 보니까 메인보드 박스에 CPU 브라켓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드 뒤쪽에 스펀지를 좀 대놨어요. 아. 이게 달려 있으면 이거 빼려면 저 메인보드 바닥에 있는 백플레이트가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펀지를 지금 대놨어요. 아, 예. 네. 그게 막 기어들어가갖고 막 찾느라고 고생하고 저희도 고생하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스펀지를 네. 지금 뒤에다 대놨습니다. 케이스가 또 좀 작네요. 네. 그래픽카드도 큰데 어거지로 쓰려다 보니까 한계점 테스트 보드는 따로 있나요? 이게 장착할 보드는 있긴 있어요. 고객분은 자꾸 CPU 분량으로 기분을 할 수 있는데 분량이라는 게 아니라요? 아니요, 저는 CPU 분량으로 보지 않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메인보드 소켓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자꾸 의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분께서 네. CPU를 교체를 하고 나서 안 되더라. 네. 아, 분명히 소켓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지.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CPU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소켓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사진 찍어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아, 여기, 여기, 특히 여기 제가 한번 사진 찍어볼게요.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분명히 CPU 교체하고 나서 됐다 그러면 이쪽 네, 이쪽 부분이 찍혔어요. AS 받아야 돼요. 네, 소켓 AS 받아야 됩니다. 가끔 무상으로 해주는 센터들도 우연찮게 있긴 한데 그건 이제 규정상 무상은 아니니까 보통 유상으로 하면 보드 업체마다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비용을 받아요. 저 소켓 AS 교체하는데. 고객분께서 14,700K를 쓰시면서, 네. 이제 바꾸면서 저 핀을, 예, 뭐가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이렇게 꽂다가 뭐 스쳤다기보다는 아마 뭘 떨어뜨렸을 것 같은데. 거기에 직접 떨어뜨린 적은 없는데 이게. 아, 이렇게 맞춰보다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얘 딱 장착하면서 뭔가 습격거나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어찌됐든 소켓 문제입니다. CPU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저희 보드에다가 연결해서 테스트 확인해드릴게요. 보드박스 안에 아까 그 브라켓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달게요. 그거 안 달려있으면 AS 안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거 안 써요. 잘. 근데 발열 문제 때문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12세대 나왔을 때 처음에, 아. 얘를 달면, 네. CPU 표면이 장력이 좀, 네. 고루 딱 물린다, 눌러준다, 네, 해가지고. 그 이슈 때문에 좀. 예, 했었는데, 13세대, 14세대 때는 사람들이 별로 하질 않았어요. 크게 차이 없더라, 이래가지고. 뻘짓했네요. 뻘짓은 아닌데, 하여튼 뭐, 네. 하셔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 이렇게 AS 보낼 때나 이럴 때, 얘들을 다시 원위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쵸.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잃어버리면, 판매가 안 돼요. 네. 센터에도 없대요. 지금은 안 물어봤는데, 네. 초창기에 물어볼 때, 따로 판매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판매는 안 돼. 근데 나는 잃어버렸어. 그렇죠. 가져가면, 이게 없으니까, 네. AS 거부. 네. 달고 와라. 그래서, 네. 요즘은 안다는 걸 권해드려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 번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들도 실수해요. 그리고 공간이 좁잖아요, 또. 네. 네. 그러니까 더 그런 거죠. 사실 가드 뜯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달려면은 이제 이걸 다 뜯어내야 되고. 네, 그렇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립할 때는 편한데 맨 처음에는 오픈된 상태에서 조립을 하니까 뭐 소켓 따는 거는 쉬운데 나중에 AS 때나 이럴 때는 좀, 네. 피곤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중간에 만약에 CPU 교체된다. 네, 그러니까요. 뭔가 조치를 할 때는 좀 피곤하죠. 네. 일단 이 보드는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아니 뭐가 문제냐, 어떤 걸 하셨냐. 그 얘기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그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잘 얘기 안 하시면 저희가 착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저희가 찾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셨던 걸 딱 말씀하시면, 네. 저희가 빨리 찾습니다. 안 건드리는 게 좀 어렵다. 근데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해요. 요즘 제품들이 핀수도 많아졌고. 고객분 CPU하고 메모리 꽂아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서머는 그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눌러주면, 네. 퍼지거든요. 공간이 막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펴박을 합니다. 지금 뭐냐 테스트 차원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약간 짜가지고 좀 바른 거고, 네. 실제 저희가 조립할 때는 다 펴박을 합니다. 13,500이라서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메인보드에 바로 꽂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보드가 주변 장치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지리버그에서도 지금 불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체킹하고 나서 넘어갑니다. 네. CPU 새로, 네, 인식됐죠? 네. 메모리는 32기가 두 개네요. 네. 그리고 13,500이고. 네. 보드 분량. 작은 실수가 저런 문제를 일으켜요. 어차피 또 보드도 바꾸신다면서요, 또. 네. 이런 거 매입도 해주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중고 매입 안 합니다. 저희가 중고 PC를 안 팔기 때문에. 네. 네. 중고를 제가 장사를 하면 당연히 좀 매입을 할 텐데, 저희가 중고 장사를 안 합니다. 영상 가서 또 따로 팔아야 되겠네요. 워낙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야죠. 어떤 스타일의 케이스를 하실 건지, 보드는 뭐로 바꾸실 건지,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보통 14,700K 쓰신다 그러면 3년 순행을 기준으로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네. 예, 그럼요. 네, 온도도 높고, 발열도 심하고, 전력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지금은 또 많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거의 200W 미만으로 내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200W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0W 미만으로 내리잖아요. 네. 내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굳이 14,700K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성능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i5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내림으로 인해서 전력이 조금 들어가니까 클럭이 안 나와요. 그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i7을 살 이유가 없죠. 실제 인텔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 그 정도 전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자분들이 과연 i7을 샀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죠. 안 사죠. 해보고 나니까. 예. 네, 차라리 i10을 가든가 i5를 가든가 그 정도 사나요. AMD로 가려고. 지금 인텔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15세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네. 또 지켜봐야죠.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고객분께서 이제 케이스나 보드나, 네. 어떻게 하실지 선택을 좀 하시죠.
제가 조정을 안 해도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얘들이 강제로 막아요. 네, 250으로 잡더라고요. 네, 강제로 막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해버리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떠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떠났죠. 많이 떠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라이젠이 막 차고 올라가니까 그걸 이제 대비해서 우리도 이 정도 좋아 이렇게 하려고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KCPU인데 네. 오버클럭 설정을 할 수 있는 CPU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자기들이 그냥 아예 오버클럭 해버렸어. 아,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뻗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얘기하셨더라? 14700K에다 놓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B보드에 B760 보드에 네.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이나 네, CPU 기능에서 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인데요. 네. 그것도 CPU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달라요. CPU 기능으로 먹는 애도 있고 네. 안 먹는 애도 있고 또 블루스크린 뜨는 애도 있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이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좀 잘 아는 뭐 아니면 매니아들이나 그 오버 세팅이지 그게 그쵸, 네. 기본적인 세팅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 사용자분들의 세팅은 정상적으로 보드 놓고 CPU 꽂고 켜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누가 그 바이오스 들어가지고 일일이 유튜브 찾아가면서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이라고 요거 따라서 해야 되고 저거 따라서 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비정상이에요. 네. 네. 쓰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는 있다 그거거든요. 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컴퓨터 수리하지만 뭐 바이오스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져주고 이래야지 잘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장착해서 세팅해서 윈도우 깔아 썼지. 네. 누가 그걸 일일이 막 건드려서 설정 바꿔가면서 써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조리 못하죠. 그래서 그건 정상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네.